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코스트코 마트 많이 가시죠? 최근에 저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코스트코랑 제휴가 돼서 자주 가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진짜 가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사지 않고 많이 사게 되잖아요. 제가 원래 미니멈 라이즈 이런 거랑 멀거든요. 맥시멈 라이즈라고 꽉꽉 그득하게 이렇게 채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어쨌든 코스트코를 저는 좀 좋아하고, 빅마켓 이렇게 우리 국산 브랜드의 이런 마트를 또 거의 다 헤어낼 정도로 네, 굉장히 마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는 덜 찐다라고 자부하고,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요, 방금 말씀드린 코스트코에 관련된 건데, 저는 코스트코가 중국에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2019년에 상하이가 1호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스케일 있게 첫날부터 네, 손님들이 막 물밑듯이 오더니 뭐 마오타이면 뭐 전부 다 그냥 거의 메뚜기 때 지나가듯이 싹 다 털어가는 네, 그런 느낌으로 거의 매장을 텅텅 비워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트코의 개업 첫날, 결국은 2시간인가 3시간 정도를 문을 닫았었다고 하죠, 낮에. 어쨌든 정말 정말 미국스러운 이 마트 코스트코가 중국에서의 상륙기 첫날의 스케치에 대해서 우리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같이 설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시크 상하이 문덴 카이의 首日 장면 火爆 8月 27日 美国汇源制超市开市客首家中国门店在上海开业。开业首日，由于生意火爆，茅台、爱马仕等众多商品全部被抢光，现场人满为患。开市客不得不临时宣布下午暂停营业。开市客无疑是最成功的零售商。开市客商品以量大、质优、 价格低而闻名。据官方透露，开市客所有商品的毛利率不超过 14% 但这并不代表没有盈利。相反，开市客通过物美价廉吸引更多人成为会员，从而实现盈利。因为开市客的会员费是其利润的主要来源。开市客在中国的会员卡年费为299人民币， 约42美元， 在世界范围内属于中游水平， 在美国则是60美元。 另外，开市客的成功还要归功于其特别的营销手段。在开市客店里，没有任何指示标志。开市客不仅随意打乱商品的摆放位置，还会经常变换商品的位置，从而给消费者造成 错过了心仪商品的心理冲击，以此刺激消费者的购买欲望。此外，开市客还给消费者提供了90天内无理由退货的疯狂承诺。在开市客看来，这是他们与消费者站在一起最直接的表达方式。开市客对消费者无条件的信任，同时也约束着消费者， 使开市客的退货率特别低。但近年来，中国本土商家借助线上线下的协调配合，成为了开市客的有力竞争对手。加上中国消费者与美国消费者的购物习惯也确实存在差别，这些都是开市客必须面对的挑战。코스트코의 상하이 1호점 개업날에 대한 스케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카이시크, 코스트코죠. 상하이 먼덴, 상하이에 있는 그 로컬샵이죠. 가두점이라고 보셔도 되죠. 매장이고 카이의 쇼르라고 했어요. 쇼르는 첫째 날이 되고 정면, 그 현장에서의 화보. 화보라고 하면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좀 불같이 팔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더 화보 라고 하면 팔리는 게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냥 일반 형용사로 很火爆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8월 27일이고요. 2019년이죠. 2019년이었고요. 美国会员制
회원제 超市, 회원제 마트인 카이시크, 카이시크 코스트코는 예, 가로로 이렇게 영어 이름 넣어놨고요. 쇼자 중국 문店이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1호점 중국의 가두점, 중국의 로컬 샵이고 在 상하이 카이에 엄청났었죠. 상하이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카이에 쇼를 개업한 첫째 날 요유 무엇무엇 때문에 라고 했었죠. 인웨이랑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성이 장사가 호뻐 아주 불티가 나서 뜨거워서 마오타이 네 술 이름이죠. 술 아이마시 아시죠 여러분.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네 에르메스고요. 아이마시 등 중도 아주 많은 상품 상품들은 전부 被 창광 이라고 했어요. 요거 여러분 요새 이제 중국에서 앱에 보면은 사다를 마이라고 안하고 전부 다 창 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원래는 빼앗다 라는 얘기인데 빨리 이걸 겟해라 뭔가 이걸 빨리 잡아라 요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전부 다 빼 창광 동사 다음에 꽝을 쓰면은 뭔가가 싸그리 다 없어지는 느낌이죠. 제가 자주 하는 거 칠광 그죠? 빛이 반짝반짝 접시를 싹싹 비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볼게요. 현장人만 외환이라고 했어요. 현장에서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주 우환이 되었다. 요거 원래는 홍수라고 해서 홍수의 뭐 외환 이렇게도 쓰고 제가 자주 봤던 것 중에서는 네, 우잔이라고 하면은 오진이죠. 네, 뭔가 잘못된 오진으로 인해서 외환 병을 얻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사람이 많은 것이 우환이 되다. 그래서 카이시크 코스트코는 부더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临时 임시로 임시적으로 宣布 선포했습니다. 下午 暂停 营业 오후는 영업을 정지하겠다고. 네, 거의 안정상 안전적인 문제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오후는 문을 닫았고요. 2시간 만에 열었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그죠? 다음 볼게요. 카이시크 코스트코는 우이시라고 했어. 의심할 바 없는 이란 얘기죠. A라는 거는 우이시 뭐뭐뭐 하고 여기는 이제 수식하는 언어들을 많이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TS는 우이시 K-POP 最流行的 K-POP 最 뭐 K-POP으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이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라는 건 의심할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코스트코는 의심할 여지 없는 쭈이 정공더 가장 성공한 링쇼상이라고 하면 소매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는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요거는 피파상이라고 하면 도매가 되겠고요. 요거는 소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상이 아니라 价格的价라고 쓰면은 요거는 소매가, 零售价, 批发价라고 하면 피발가, 도매가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开市客商品이라고 했죠. 코스트코 상품은 이하고 뭐뭐로서 而闻名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A라고 치면 여기 안에 내용을요. A로 闻名, 유명하다. 라는 얘긴데요. 여기 보면 주어 량따 주어 수로 그죠? 지요 질이 좋다 주어 수로 그 다음에 价格低 주어 수로 그러니까 양이 많고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유명하다 라는 얘기죠. 이 뭐뭐뭐 얼 원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쥐 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뒤에 관방이라고 하면 공식적인죠. 공식 입장이죠. 공식 입장에서 터울루 토로하다. 뭔가를 밝혔어요. 뭐를 밝혔냐면 그 밝힌 뒷내용에 따르면 얘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카이시크 코스트코는 소요 상품의 마오리류 여기까지 마오리라고 하면 총 매출이 이만큼이에요. 그 중에서 원가 빼고
이거를 이익이라고 하죠. 거기서 익리는 저 실제로 준리라고 하면은 순이익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순이익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마을리라고 하면 원가를 뺀 거. 여기 남는 거죠. 여기 안에 또 이제 우리 뭐 마케팅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뭐 요거는 경영적인 거니까 카이실커는 모든 상품의 마을리 요거 유리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부超过 14%를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 그러나 这并不代表라고 했어요. 并不代表하면 결코 대표하지 않는다. 매우 盈利 이익이 없다라고는 대표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이 이익률이 조금 적었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익이 없다는 건 아니다. 相反 반대로 카이실커 통과 우메이자리엔이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물건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인 흡입하다 끌고 있어요. 更多人 成为会员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것을 유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아주 적은 이익으로 그 박리다매처럼 박리다매 말 그대로죠. 그런 방식으로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종얼이라고 하면 따라서 그로써 实现盈利 그것으로 이익을 바로 실현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因为 왜냐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유 카이실커의회원비 여기까지 코스트코의 회원비는 지리룬의主要来源 그 이윤의 주요 원천이라 그랬어요. 라이엔이라고 하면 근거, 원천이 되겠죠. 그 이윤의 주요한 원천이 됩니다. 회원비가 굉장히 큰 이윤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카이실커 코스트코는 在中国的会员卡 年费 여기까지 중국의 회원 카드 年费 연회비가 为 为就是是的意思 그죠? 이다라는 얘기죠. 299人民币 299元 이죠. 위엔 인민비 인민폐라고 합니다. 요게 42美元 42달러 정도 되나 봐요. 在世界范围内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소유라고 하면 속하다 하죠. 종료수입핑 중간 정도의 수준에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5,000원인가 그 정도 되죠. 그죠? 비슷하네요. 在美国 미국에서는 则是就是就是란 얘기 이거는 바로 60美元 60달러라고 하네요. 더 비싸네요. 그죠? 另外 이밖에 카이실커의 성공 코스트코의 성공은 하여 꿀공유 꿀공이라고 하면 돌리다 공 하면은 공 공을 어디로 돌려요? 뒤로 돌립니다. 뭐 덕이다 뭐뭐 덕이다 뒤에 있는 거 덕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 특별의 그것의 특별한 잉쇼 쇼단 영업 수단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넘어가면 在开市客店里 바로 코스트코 점 내에서요 没有任何指示标志 그렇죠. 코스트코에는 임의의 어떠한 지시 표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표시 같은 게 없대요. 开市客 不仅 뿐만 아니라 하이까지 가야 돼요.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부진 수이 수이는 마음대로죠. 다루안 어지럽힌대요. 상품의 발판 위치 그러니까 발판이라고 하면 진열되어 있는 배치해 놓는 위치를 막 이렇게 어지럽혀 놓는데요. 이게 위치라고 하면 위치 로케이션 되겠습니다. 요거 잘못해서 위치라고 하시면 요거는 여러분 의자 좌석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비슷한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직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직위, 내 자리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웨이즈는 앞에 콩자 붙일 수 있어요.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콩웨이즈, 콩웨이즈 하면 빈자리 요거 되죠. 콩웨이즈는 안 돼요. 요거는 장소, 위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다릅니다. 배치, 그러니까 배치된 위치를 아무렇게나 해놓기도 하고 게다가 经常变换, 변환시킨대요. 뭐를? 상품의 위치
상품의 위치 자체도 막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다고 하네요. 종얼 따라서 국계의消费者 소비자에게 造成 요거 여러분 패턴 너무 좋네요. A라는 대상에게 조성합니다. 어떤 심리 총지라고 했네요. 错过了心理商品的心理冲击라고 했어요. 어떤 걸 조성해 주냐면 错过 하면 놓치다죠. 뭘 놓쳤을까요? 신이상品이라면 마음에 점 찍어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하고 the人이라고 하면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에 담아둔 사람 이런 게 되거든요. 신이상品이라고 하면 마음에 둔 상품. 심리 충지, 심리적인 충격을 조성해 준다고 하네요.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다 팔렸나 봐. 이런 느낌. 이츠, 츠지라고 했어요. 츠는 여러분 많이 설명드렸죠. 쩌의 의미가 있고 이는 뭐뭐로서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츠지 자극합니다. 消费者的 购买欲望, 구매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츠지 위왕 바로 욕망을 자극하다. 요거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좀 평소에도 쓸 수 있겠죠. 마케팅 관련해서 뭐 프리젠테이션 할 때나 저 츠지 쉐쉐이더 고마이 위왕 요런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此外 예, 똑같죠. 이거 외에 카이시크 还给消费者提供了 90天 내无理由 退换的疯狂承诺 여기까지. 여러분 주어는 카이시커예요. 얘가 게다가 준대요.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얘가 수러 뭐를 90일 내에 오리요 무이유 즉 무조건 이유 없이 退환 退货 저죠? 退货하면은 물건을 환불하는 거죠. 환불 불이죠. 펑쾅 정노. 아, 요거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는데. 니더 정노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네, 넘어가고요. 그런 미친 약속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자이 카이시크 칸라이. 여기서 자이 카이시크 칸라이라고 하니까 코스트코에서 입장으로 보자면 이란 얘기죠. 저시 이것은 탐은 그들이 위 누구누구와의 의미죠. 허 消费者 소비자와 站在一起 함께 서 있다라는 주의 直接的 가장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表达 방식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 입장에서 이것은 소비자와 함께 우리는 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방식을 나타내 준 거죠. 카이시크 对 消费者 无条件的 신뢰 동시 신뢰 여기까지. 코스트코가 소비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신임을 주고 동시에 예외수저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消费者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시 카이시크의 퇴화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시 카이시크의 퇴화 여기까지. 요거는 뭐예요? 뭐뭐로 하여금이죠. 겸어문이라고 하죠.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어려워 보이죠? 사실 별거 없어요. 겹쳤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랑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워, 랑, 타 내가 그에게 뭔가를 시켜요. 뭐를 시킬까요? 타, 마이, 이베이, 카페이. 이렇게 빨리 써볼게요. 내가 그에게 시켰어요. 뭘요? 타 마이 베 카페이 두 문장이죠. 요거를 겹치게 해볼게요. 워랑 타 마이 베 카페이 여기가 겹쳤죠.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겹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겸했다 해서 겸어문이에요. 이게 바로 사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안 어려워요. 그냥 我让他买一杯咖啡 내가 그에게 커피를 한 잔 사라고 시켰어. 누구누구가 시카이시크의 퇴화률 이 앞에 있었던 소비자들에게 했던 무조건적인 신임과 소비자들에게 하는 약속은 요게 주어 코스트코의 환불률을 特别低 낮게 하였다 요렇게 되겠죠. 겸허문
사형문이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딴 그러나 近年来, 요 몇 년 사이에 중국 본토라고 하면 로컬이죠. 본토의 상자 바로 어떤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 가게들도 지혜조 빌리다 뭐를 线上线下 온라인,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线上线下的协调配合 协调는 6급, 配合는 5급 단어인데요. 协调는 뭔가 잘 협조되고 조화로운 걸 얘기하고 配合는 협력관계, 뭔가 협조관계를 얘기해요. 공동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잘 조화되고 협력하는 것을, 그죠? 온오프라인의 그런 협력을 빌려서 정월러 되었대요. 뭐가? 카이시크더 코스트코의 요리 유력한 경쟁对手, 바로 경쟁 상대가 되었대요. 加상이라고 하면 게다가죠. 여기다가 쪽 플러스 더 중국 소비자들은 위 美国消费者的购物习惯也确实存在差别라고 했어요.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과도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는 허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과도 그것들과도 确实 확실히 존재한다 뭐가 차일성을 읽어야 되죠. 비에 차별이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这些 이것들은 都是 모두 다 카이시크 코스트코가 必须面对的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挑战 도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코스트코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봤고요. 최근에 저도 중국의 상하이에 갔었고 그리고 또 베이징에도 가봤는데 새로운 형식의 이런 유통 스타일 그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마트랑 바로 식당이랑 이어져가지고 거기서 바로 구매해가지고 바로 셰프가 요리해주는 네 그런 찡동에서 연 그런 식당도 있고요. 유통 자체와 그리고 다른 거점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또 새로운 방식의 고객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에서도 고스트 키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굳이 개업하지 않아도 따로 이렇게 공유 주방을 쓰면서 거기 안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 업주들도 보증금 정도 디파짓으로 얼마만 내면 식당을 사용하면서 배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창업 이런 느낌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미시엔이라도 혹은 마라탕이라도 하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재고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먹어가지고.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도 역시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옆에 친구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우리 재미있는 기사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希望大家好好复习今天的内容. 再见.